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공간성과 효율성, 거기에 안정성까지 덤비한 혼다의 대형 SUV 파일럿 차량인데요. 해당 차량 하부 점검과 스캐너 진단에 앞서서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So pack your bags and hold on tight, 'cause we're taking off. Back, back here. Drag you in. Back, back here. In. Drag your back, back here. In. In, in. Back coast. Hold back there. In. Run away with me. We're on the way to New York City. 성능 기록부를 보시면 운전석, 휀다 단순 교환이 있지만 주요 골격이 교체가 안 된 무사고에 속하는 차량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동차의 성능인데요. 지금부터 하부로 이동해서 꼼꼼하게 검차해드리겠습니다. 하부로 이동해 보실게요. 네, 휀다 파일럿 차량 하부 점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부 점검을 위해서 리프트 업하기 전에 시운전을 했을 당시에도 하부에 잡소리 하나 없는 상태로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해당 차량 보시다시피 4륜 구동 차량입니다. 가운데 프로펠러 샤프트와 리어 엑셀에 누유 전혀 없는 상태고 각종 어시스트 링크들도 고무 이탈 없는 상태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트레드도 많이 남아 보이는데요. 구두상이 아닌 깊이 게이지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거의 90% 이상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면에서 보시다시피 좌우측 편마모가 없는 상태입니다. 운전석, 뒷타이어도 동일하게 확인이 되고 있어서 얼라이먼트 상태가 양호한 차량으로 확인이 되고 있네요. 계속해서 앞쪽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누유 부분을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성능 기록부를 보셨다시피 누유가 없다라고 찍혀 있는데 지금 고객님들이 보시고 계신 엔진 오일 팬 쪽과 미션 쪽도 누유가 전혀 없는 상태로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로우암 마운트도 고무 찢어짐이나 유격 이탈 없고 로우암 볼 조인트, 등속 조인트, 활대 링크들도 고무 부신 상태가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운전석 쪽 확인하고 계신데요. 제 육안으로 보기에도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하부 컨디션 굉장히 좋은 차량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 타이어 트레드도 점검해 드릴게요. 앞 타이어 트레드도 굉장히 많이 남아 보이는데요. 6.78mm로 약 한 85% 정도의 트레드가 남았고 전면에서 보시다시피 좌우측 편마모가 없는 상태입니다. 조수석 타이어도 동일하게 확인이 되고 있어서 해당 차량 하부 컨디션 굉장히 좋은 차량으로 확인이 되었네요.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보지 않으신 상태에서도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전문가용 스캐너 진단기를 활용해서 해당 차량의 엔진과 미션 상태를 점검을 해드리는데요. 계속해서 하강에서 엔진룸 체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일럿 차량 엔진룸 점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활용해서 엔진과 미션 상태를 점검을 해드리는데요. 진단 테스트를 위해서 시동이 걸려있다라는 부분 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엔진 쪽 고장 코드는 지금 현재 감지가 안 된 상태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해당 차량의 아이들링 상태도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람으로 따지면 심전도 검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그래프가 요동 없이 일정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고로 진단기를 통해서 해당 차량의 엔진 구동 상태가 정상 차량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계속해서 미션 쪽도 점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고장 코드가 안 됐고 제가 엔진 구동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네, 굉장히 정숙하고 쾌적한 엔진 상태가 엔진 소리가 들리는 상황이고 해당 차량 아쉽게도 지금 오일 딥게이지가 없는 타입입니다. 저희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못 드려서 이 부분 참고를 하시고 지금 관리 상태는 굉장히 깨끗하고 뭐 별다른 특이사항은 보여지지가 않고 있어서 해당 차량 적극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내로 이동해서 안쪽에 가죽 컨디션과 중요 옵션 체크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파일럿 차량 주요 옵션 체크에 앞서서 실 주행 거리 77,290km 주행한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계기판 상에 어떠한 경고등도 점등이 안 된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중요 옵션 체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은 크루즈 컨트롤이 기능이 탑재된 차량이고요.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좌우측 1열에는 열선 시트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네, 내비게이션은 안 들어가 있네요. 내비게이션 안 들어가 있고 이렇게 후방 카메라 작동이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상단에 썬루프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뒷좌석에는 열선과 프로토 에어컨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해당 차량 연식에 비해서 주행거리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죽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데요. 제가 하차를 해서 가죽 컨디션을 전 좌석에 영상을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다 파일럿 차량 외관 점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화 작업이 완료돼서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유지 중에 있는 차량인데요. 해당 차량 우측 상단에 엔카 진단 보증이 완료된 차량입니다. 엔카에 똑같은 가격 1790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본네트에 손톱칩이나 소울마크 전혀 없는 상태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 범퍼와 휀다는 단차 없는 상태고요. 앞쪽에는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는 존재는 합니다. 앞문짝과 뒷문짝은 어떤 리터치나 이런 찌그러짐 전혀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후면 모습도 테일램프의 파손이나 물건 상하차 시 발생될 수 있는 범퍼의 데미지는 육안으로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운전석 쪽도 조수석 쪽과 동일하게 깨끗한 모습 보여지고 있어서 해당 차량 고객님들께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형 SUV 혼다 파일럿 차량 만나봤는데요. 해당 차량 하부부터 스캐너 진단까지 어디 하나 빠지는 곳 없이 굉장히 성능이 좋은 차량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래 시차주분과 연결하셔서 좋은 구매까지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ake my hand and see, Manhattan never looked so pretty. Travel light and see the world right. You'll never know if you never go. So run away with me and say hello to